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준빈 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별로 대진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후보들이 본격적인 표심잡기 경쟁에 돌입합니다. 정당별 후보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에 좌우되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에서 지방분권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흥 지역의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 덕분에 침체됐던 지역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5.18 당시 상황을 담은 미공개 영상물이 38년 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에서 공개됩니다. 6.13 지방선거 대진표가 주말을 지나면서 대부분 확정됐습니다. 높은 정당 지지율에 힘입어 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혁신교육감 단일 후보는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는 최영태 예비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장희국 예비후보, 광주교대총장을 역임한 이정선 예비후보 등 3명의 후보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는 목포대 총장을 지낸 고석규 후보와 나주 교육지원장을 역임한 오인성 후보,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장서궁 후보 등 3명의 대결 구도가 짜여져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광주구청장 경선 결과에 따라서 동구는 임택, 서구는 서대석, 남구는 김병래, 북구는 문인, 광산구는 김사모 후보가 이번 주부터 본선 경쟁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남구를 제외한 네 곳에 민주당에 맞설 구청장 후보를 낸 반면 바른미래당은 동구에만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현지 구청장이 각각 민주평화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동구와 서구는 한판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 후보와 광주 전남 지역 광역 기초의원 대진표 역시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어서 한 달여 앞둔 6.13 지방선거의 경쟁이 이번 주부터 본격 점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의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에 좌우되는 구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이 새 정부를 세우고 대통령까지도 공정과 지방분권을 외치는데 정당 정치는 왠지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여럿일 경우 권리당은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 지지도가 70%를 넘나드는 호남에서는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경선도 치르지 않고 경쟁력만 앞세워 단수공천하는가 하면 경선 보류 중에 갑자기 청년 후보를 전략공천에 거센 반발과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00번을 양보해도 신한 국민과 당원 동지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는 차이날 수 없는 만행을 중앙당은 정당하게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1차 적격 심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최종 경선을 거쳐 확정된 후보가 이중 당적이라며 소명 절차도 없이 순식간에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해 주지 않겠다 해서 그 녹취록을 자료로 해서 공심위에 제출해서 자격 심사를 얻고 그 자격을 갖추고 제가 경선에 임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게 된 것입니다. 민주평화당도 일부 선거구에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단수 후보를 전략 공천해 탈락 후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중앙당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는 데다 지역의 지구당 지도부도 자격 미달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오만과 독선으로 경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지구당은 지역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중앙당에 책임을 넘기는 데 급급합니다. 결국 중앙과 지방 정치의 구태와 꼼수를 막는 지방의 정치 분권을 이루지 못하면 지방 분권은 무늬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선출 작업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진행된 광역기초 비례대표 공모에 60여 명이 지원했다며 면접과 서류 심사를 통해 조만간 6명의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남도당도 지난 4일 비례대표 공모를 끝내고 관련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현재 배정된 비례대표 정원은 전라남도 의회가 6석, 여수와 순천시 의회가 각각 3석, 광양시 의회와 고흥군 의회가 각각 2석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나오실 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새로운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50mm 정도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돼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아침에는 짙은 안개도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비로 인해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선선하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5도, 모레는 24도로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점차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7.3도, 장성 16.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과 담양 화순 21도로 예상됩니다. 흐린 날씨로 인해 아침과 낮의 기온차 크지 않습니다. 영암과 강진 장흥 20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20도, 보성 1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본선 구도의 대진표가 거의 짜였습니다. 네, 경선 결과를 분석해보고 앞으로 있을 본선 판세도 전망해보겠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자화자찬을 하자면 네. 서구갑의 전략 공천을 할 것이다라고 빠르게 예상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추진되더라도 취소될 것이다. 네, 그랬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다 하나씩 맞췄습니다. 네, 백수진 아나운서만 좀 틀렸던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네요. 네. 자, 먼저 민주당 광주 전남 지역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한 세 가지로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번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노무현, 문재인 마케팅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했고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이제 복무했던 분들이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네. 아, 두 번째는 이제 현역 시의원들이 기초단체장에 대거 출마를 했지만 임태구 후보를 제외하고는 전원 낙선하는. 예, 현재 광주시의회가 22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5명 후보만 이대로 간다면 5분만 남고 대거 물갈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386 정치인들이 그 시장 그리고 구청장 선거에 대거 출마를 했는데 이 역시 대거 낙선하면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로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이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여러 군데 잡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제 서구청장의 경우를 보면 현직 서구청장이 음주운전 전과 두 번으로 경선이 배제가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경선을 통과한 후보 같은 경우는 음주 전과 세 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경선 룰에 의하면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 후보는 세 번의 음주운전을 했어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주운전과 두 번과 세 번, 세 번은 되고 두 번은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정서상 네. 안 맞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남구청장의 경우는 이제 여러 후보들이 뛰었는데 갑자기 단수 후보로 공천이 결정되면서 반발이 좀 되는데. 민주당이 이제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예전에는 광역단체장만 그 중앙당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초단체장까지 이렇게 간여를 하는. 네. 네.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이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한쪽으로는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 전남 쪽도 좀 설명해 주시죠. 순천시장의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현역단체장일 경우에 그 뇌물죄로 징역형을 살았는데 네. 이 역시 10년 이내라는 그 룰에 의해서 경선 그 공천을 받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네. 네. 이외에도 이제 여론의 주목을 좀 덜 받았던 그 시의원들, 구의원들도 있는데 시의원, 구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들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구의원 같은 경우는 가나 다 가번을 받아야 당선이 유력하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번을 받으면 약간 좀 떨어지는데 주로 가와 나를 받아야 하는데 나번을 가지고 두 후보를 두고 나가서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해라. 가위바위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장의 갑질,
그리고 적폐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자, 공천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네.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서구갑도 저희가 네.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시끄러웠던 게 사실이고요. 예. 이런 분위기가 본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게 지지율이 반토막 날 지금 사안이에요. 그렇죠. 광주뿐만 네. 아니라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경기도는 집단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금 만회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의 지지를 올리면 정당이 까먹는 집권여당이 까먹는 이런 형태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큰 변수로는 아직까지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구와 동구가 지금 판세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눈여겨볼 게 동구청장하고 서구청장 그 판세예요. 예. 네. 서구청장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현직 프리미엄이 좀 강했어요. 현직 구청장 후보가 무소속 출마했던 경우가 지금까지 두 번 있었는데 네. 두 번에 당선이 됐거든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기존의 민평당의 현청장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양자 구도에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겠네 했는데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3자 구도가 됐거든요.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본선에서도 광주와 전남 현직 단체장들이 네. 많이 탈락을 했는데 네. 이런 물갈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경선에서 탈락한 거죠. 네. 예, 예, 경선에서 탈락한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18 당시 상황을 담은 미공개 영상물이 38년 만에 공개됩니다. 5.18 기록관은 오는 9일 아시아문화원과 함께 아시아문화전당 극장에서 미공개 영상 기록물 상영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198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국군통합병원 등의 환자 치료 상황과 전남도청 기자회견 등 총 72분 분량입니다. 5.18 기록관은 한국영상자료원과 MOU를 체결해서 음화 필름을 현상하고 한 달간 디지털 작업을 거쳐서 미공개 영상물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울 해상크레인이 목포 신항의 접안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직립 준비 작업에 나섭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지난 5일 자정까지 해상크레인 접안과 안정적인 고박을 위해서 세월호와 연결된 쇠줄 16개를 크레인과 연결했으며 어제는 비가 내려 작업을 하루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조위는 오늘 오전부터 세월호 지지대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오는 9일 사전 점검을 거쳐 10일 오전 실제 선체를 90도로 들어올리는 직립에 나섭니다.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실려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4일 마지막 비행기를 놓친 뒤 홧김에 지나가는 사람이 폭탄을 싣고 탄다고 허위 신고해서 승객 190여 명을 긴급 대피하게 한 혐의 등으로 59살 서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신고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고 도주한 점과 진술의 신빙성 등이 의심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노래방과 병원 등에서 폭력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경찰서에서 물건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62살 양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광주 동구의 한 노래주점과 자신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서 노래방 점주 등을 다치게 하고 지구대에 끌려간 뒤에도 물품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흥 지역의 귀농, 귀촌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이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침체됐던 지역사회에도 조금씩 활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고흥군 포도면으로 귀농한 양찬웅, 박숙향 씨 부부. 서울 생활을 접고 온 가족이 귀농을 결심한 이후 생면부지의 고흥을 선택했습니다. 귀농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지역의 텃세 문제인데 고흥은 전국적으로 귀농하기 좋은 동네로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농에서 사람들이 못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텃세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지만 블루베리와 버섯 농사도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귀농인들은 우선 농지 구입 문제로 벽에 부딪힙니다. 적절한 작목을 선택해서 농사를 시작해도 판로 개척 단계에서 귀농인들은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문에 땅 문제와 판로 문제는 귀농인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거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장 절실한 부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흥군의 귀농 인구는 지난 2012년까지 480가구,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귀농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고흥군은 해마다 200여 명의 예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령층도 갈수록 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에 대한 전망이 좀 밝지 않겠냐. 젊은 세대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또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공을 찾는 지금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또 영농 창업과 주택 자금의 지원은 물론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침체 일로에 있는 시골 마을에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귀농인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략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법령의 금지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는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전략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안건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중앙에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남 한눈에 반한 쌀이 전남 최고의 쌀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선정 발표한 올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결과 대상은 해남 한눈에 반한 쌀, 최우수상은 담양 대숲 맑은 쌀, 우수상은 한평 나비쌀, 무안 황토랑 쌀, 영암 달맞이 쌀 골드 등입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에는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쌀 관련 6개 전문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뉴스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을까요? 남과 북이 만난 감동적인 순간, 4.27 남북정상회담과 대학생 교통수당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댓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만난 남과 북.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월경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판문점 선언에 명문화되고 두 정상이 공동 발표하기까지 모처럼 남과 북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는데요. 남북 평화로운 모습 본 게 얼마만인지 이대로만 가라. 이니 은이 포에버. 약간의 긴장감과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모습에 SNS에서도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와 용모가 귀엽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이날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가져온 냉면은 많은 시민들의 점심과 저녁 메뉴로 각광받을 정도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부터 대학생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도 많은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년들의 생활비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 특히나 수입원이 없는 대학생들에겐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광주시의 교통수당 지원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꼭 신청해야겠다. 진짜 교통비 장난 아니야. 헐, 당장 신청이다. 메모에 알람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자고 졸업반인 친구와 지인에게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교통비 부담을 안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겐 아쉬운 마음만 남기는 소식이었는데요. 교통수당은 다음 달부터 한 달에 6만 원씩 5개월 동안 지급되고요. 신청기간은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강찬 호흡인. 영리하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디스펀트 쉐이더. 3루죠. 그대로 지켜봅니다. 아, 자,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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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업적. 던지지 않으면서. 예. 투수여 빠져나갔습니다. 노진혁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흘렀어요. 뒤로 흘렀습니다. 3루자 호민 김선빈 3루까지. 카운트가 굉장히 흘러들어갑니다. 아쉬워는 투적 안타입니다. 3루에 있던 김선빈을 불러드립니다. 지금도 똑같이 스트라이크를 하잖아요. 넘게 뛰었습니다. 왼쪽에 작동합니다. 담장 쪽 담장 바로 앞. 남았어요. 홈런 펌 3안타 경기. 담장 넘어갑니다. 백투백 홈런. 김민식의 시즌 2호. 중전사 펜타 주자 두 명 홈으로 달려듭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안치홍의 타구 왼쪽 좌익수 내려옵니다. 앞에서 타구 떨어집니다. 버나디나 홈으로 달립니다. 10점째 기아 타이거스. 이어서 최영우의 타구 좌중간 높게 떠갑니다. 좌중간 당장 직접 때렸습니다. 주자 모두 홈으로 2루에서 아웃되면서 이닝은 유상에서 끝났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경기 종료. 기아 타이거스 두 경기 연속 동점의 3점을 통해서 연승을 기록하고 NC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우세 3연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이 45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8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7%포인트 상승한 2.40%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고 수도권 영업망이 안정화되는 등 다양한 경영 효율화 정책의 성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도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미니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으로 설치 금액의 75%가량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해 미니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천여 가구에 324kW가 설치됐고 9억 9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새로운 비구름대가 더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5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낮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함께하니까 교통안전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비로 인해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단 2도가량 높지만 평년을 밑돌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부터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5도, 모레는 24도까지 오르며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점차 커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7.3도, 장성 16.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과 담양 21도, 나주 화순도 21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이 20도, 영암과 장도 20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크지 않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는 20도, 보성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서부 먼 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따뜻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우리 지역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